이 사람 사주가 잘생겼다. 또한 야, 키도 크고 영화배우? 아니 영화배우? 가수?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사람의 사주 만들고 그 나한테 또, 왜 그래? 또 자 일단 남자분이시고요. 응. 힘들었어 이 사람 많이. 아 그래요? 초년 중년까지 운 자체에서는 네. 들어오는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네. 이 사람 자체는 상당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. 지금 현재 진행형. 현재까지도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은 하다가 실패를 하면 놓고 네. 포기를 하는데 새로운 길 찾죠.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때 20대 뭐 해갖고서도 놓지 않고 지금의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인기로 먹고 사는 사주. 사람들의 빛을 조금 많이 봐야지 본인이 숨을 쉬는 사주인데 네. 여기까지는 딱히 올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상당히 조금 많이 좋아졌다 생각으로 본인 생각에도 아마 그럴 거야. 이 사람 자체가 본인 네. 생각에도 아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던 보람이 오는 해인가 할 정도의 그러한 운이 본인이 느낄 정도로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주들이 네. 연예인 쪽이나 네. 또한 이 사람 사주가 잘생겼다. 또한 야, 키도 크고 영화배우? 아니 그 영화배우? 가수? 뭐 이런 쪽의 목소리나 어떠한 그런 쪽으로 두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. 그래서 영화배우 쪽보다는 생긴 건 영화배우가 잘생겼나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잘생겼는데 영화배우 쪽은 음악 쪽 네. 소리 나는 쪽으로다가 가야지만 풀리는데 이 사람 자체가 아마 올해 네. 일 때문에도 막 크게 이 사람 인기도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직 못 봤다가 올해 생각지도 않게 빡 올라가는 사람 미로 보여.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운 자체가 대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운이요? 그렇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. 대운이 들어와도 못 잡는 사람 못 잡아. 근데 이 사람은 잡은 거예요? 이 사람은 뜻하지 않게 어떠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상승세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. 네. 이 사람은 올해부터 제2의 삶을 살아도 과언은 아니야. 본인이 느낄 정도로 나 어우 이게 꿈인가? 할 정도로 꿈이었으면 안 깨고 싶은 꿈 그지? 그런 네네. 꿈을 꾸울 수 있는 정도의 사주 상당히 좋네 이 사람? 선생님 혹시 미스터트롯 저번에 저희가 정동원 사주 봤었죠? 그 미스터트롯의 대운을 잡은 장민호의 사주였습니다. 나한테 왜 그랬니 너 자꾸? 아마 시련도 많았을 거야. 그렇죠. 시련도 장민호 씨의 팬들 물론 나 또한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. 네. 아, 그래서, 너무 잘생겼죠. 그러니까 잘생겼다 지금 그래. 네. 잘생겼다. 그래서 영화배우 아닌가 그랬는데 목소리다 먹고 살아. 그러니까 가수. 네. 사주 자체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초년 중년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고난이 있었어. 근데 어느 한 계기 지금 미스터 트롯 때문에들 뭐 많이들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많지, 그지?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도 장민호 씨도 그냥 겉모습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깔끔 맞아요. 좀 날카롭고 참 좋은 장점을 가지신 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. 인성 자체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어차피 이분은 이제 상승세가 올라가잖아 그지?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네. 기존에도 뭐 인기가 바닥으로 다 내려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봐 장민호 씨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한 이제 지금 미스터 트롯 때문에 다른 아줌마들 팬뿐만 아니라 약간의 30대 이후나 그 전에 있는 분이나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좋아라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잖아. 그지? 네.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. 그지?
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좀 놓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은 이제는 그래도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네. 많이 내 어떠한 이제 이 꽃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분 자체도 상당히 지금부터는 상승세가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. 네, 꾸준하게. 네, 네, 네.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포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 후배들이 또한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많아. 베풀 줄도 알고 약간 양보할 줄도 알고. 그러니까 생긴 거하고는 좀 틀려. 내가 보기에는 그래. 생긴 거보다는 좀 틀리게 인간미가 많다고 이렇게 보여요. 꽃길만 걸으세요. 네. 꽃길만.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요.